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각가지 이유를 들이대서 여러분의 골프를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야 이유왕 이제 매일 한대 진짜 재밌는 이유가 많은 것 같아 꼭 보러 가자. 그리고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골프를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다는 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래 설명란에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재미있는 골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골프에 그토록 목매는 이유. 오늘도 좀 풍자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교습가로서 레슨이 주업입니다. 레슨이 주업인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 이병호 프로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병호 프로를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80에서 90%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이 오시기도 합니다. 기왕에 배우는 거 좀 짧고 굵게 배우려고 이병호 프로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대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보면 제가 농담 삼아서 아 우리 이병호 골프 학교는 스카이 캐슬입니다 라고 하는데 아 이병호 골프 학교를 가면 스카이 그 대학처럼 정말 골프 잘 칠 수가 있구나. 그게 아니라 스카이 출신 분들이 제 회원님 중에 진짜 7, 80%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책으로 뭔가를 습득하고 영상을 보면서 습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저한테 안 돼서 오신 분들은요. 거의 미치기 직전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요. 아니 골프가 뭐라고 그렇게 맨날 그게 목매세요. 그리고 뭐 아, 저한테까지 와가지고 이게 마지막 레슨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라고 여쭤보면 거기 숨겨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보다 더 무서운 게 남성분들인데 남성분들은요. 저한테 레슨 받는 거를 행여나 본인의 친구가 여기를 다니는 걸 알게 되면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왜 그러냐라고 제가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어떤 분은 뭐 그 S대 법대 나와서 뭐 검찰이든 뭐 아니면은 판사건 검사든 하다가 변호사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S대 의대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해서 의사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뭐 해가지고 뭐 회계사 하는 분도 있고 뭐 사자들이 하는 건 다 하고 계셔. 그런데 그분들이 나름 그 학교 다닐 때는 또 1, 2등 했을 거 아니에요. 뭐 10등 안에 들면서 그래서 그분들끼리 딱 만나잖아요. 아니면 그 동문회면 이제 그 정도면 괜찮지.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친구들이 딱 만나면 어떤 뭐 법 쪽에서 1등, 뭐 의사 쪽에서는 뭐 다 본인들 1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만나면 결국에는 잘난 사람들의 서열을 정리해 주는 게 골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골프를 못 치면 그 전문 분야까지 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분들에게는 골프가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 보면 누가 제일 골프 잘 쳐? 그럼 이병호가 제일 잘 쳐. 쟤랑 치면 진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골프라는 그 모임에 가게 되면 골프 잘 치는 놈이 그냥 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제 레슨비가 또 싸지도 않아. 아 물론 이게 딱딱딱 나눠보면 비싸진 않은데 저는 이게 뭉탱이로 보통 레슨 프로그램을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목돈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레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골프를 잘 치고 싶으니까 이제 저한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 결국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스윙이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들어가고 손목 각도가 힌징이 돼요? 코킹이 돼요? 왼손으로 코킹이고 오른손으로 힌징이라는데 여기서 어느 시점까지 내려와서 어떻게 쳐야 되냐면 와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무섭네. 아니 뭐 작대기 가지고 젓가락질 어떻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젓가락질로 딱 집어갖고 입에다 먹어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근데 왜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젓가락질의 각도와 어떻게 파지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손가락을 잘 쓸 수 있는지 힘의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결국에는 어찌 보면 이 공부에 있어서는 이 핵심을 잘 짚어서 잘 해결하는 분들이지만 이 골프에 있어서는 핵심을 제대로 못 짚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는 제 영상까지 보시는 분들은 이제 빼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미 돈도 많이 썼고 뭐 시간도 많이 썼고 더 이상 골프를 그만두자니 사회생활하기에 좀 불편함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유왕을 시청을 하시고 방보왕을 시청하시고 초보왕을 순서대로 쫙 시청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옥스윙 아카데미의 옥스윙 1, 옥스윙 2, 옥스윙 3, 옥스윙 쇼케임, 옥스윙 4까지 쭉 시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골프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금 3학기 때 옥스윙 4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4학기 때는 옥스윙 파이널이라고 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베어스 베스트라고 해서 이 잭 니클라우스가 디자인한 골프코스 중에 최고의 홀들만 골라서 18홀을 딱 배치한 그런 코스들이 세계 각국에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케이스 베스트 해가지고 그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12주간에 걸쳐서 옥스윙 5지만 그걸 또 옥스윙 파이널로 해서 여러분께 또 소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목매는 이유는 그런 거니까 그냥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저희 이병호 골프학교 골프 채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스윙에 좀 목매지 말고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칠 수 있느냐 이제 그 방향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가령 여기에서 딱 백스윙하고 낮고 길게 빼서 들고 끌고 내려와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쳐가지고 이 공을 살릴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골프에서는 아시겠죠? 이러한 패턴 그리고 저는 이기는 골프 그리고 내가 실망하지 않고 막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고 일정하게 내 핸디캡을 유지할 수 있는 좀 더 조금씩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러한 안정된 골프를 가르쳐 드리는 게 이유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들 서열 정리라는 거는 필요하지요. 그리고 뭐 그 여고 동문회에서도 딱 쟤는 뭐 니더니 여기서도 어찌 됐건 간에 골프를 잘 쳐야 그리고 거리가 좀 많이 나가야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 현재 모습입니다. 그냥 이유왕 열심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호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